골반 통증으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를 보더니 골반춤을 추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부른 거지? 정말 내가 이러려고 구급대원을 했나? 민원 이런 거 통해서 해코지 이런 거를 좀 더 나가실까봐 제가 경고에서 1호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제가 좀 파이팅이 좀 넘쳤었는데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19년차 소방관 임윤숙입니다. 구미소방서 구조구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김성혁입니다. 안동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소방교 신영선이고요. 충남소방본부 현재 소방관 7년차 소방교 우창입니다. 구급 출동 지금까지 나가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좀 구급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협조가 잘 안 되는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신고자분들을 만날 때 가장 좀 힘든 걸 느꼈습니다. 신고자에게 통화를 해서 뭐 환자 상태나 그 현장 위치 등을 묻는데 신고자 입장에서는 좀 화를 내시면서 그냥 이것저것 묻지 말고 빨리 오기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사실 그거를 빨리 말해주는 게 그분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 연계에 관해서도 병원에 가서 바로바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거기 의료진한테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빠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루 동안 산에 세 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산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산이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그리고 이제 아 이제 그만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저녁에 띵띵띵 벨이 울렸는데 또 산에서 환자가 발생했어요. 억지로 올라가면서 환자를 뭐 안전하게 구조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이를 악물면서 저 산 내가 내일 뽑아버린다. 저는 단순 주치자 분들한테 나가면 폭언이나 욕설 같은 거 그러고 나면 하루에 진짜 진 다 빠지고 그 뒤에 출동에도 영향이 되게 많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감정 소모가 너무 커서 약간 자괴감도 좀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아요. 허위신고나 상습신고 체감하시기 얼마나 많으신가요? 직전 근무 때도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을 다녀왔었는데요. 골반 통증으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젊은 남성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보더니 골반춤을 추시더라고요. 갑자기 추시면서 아프리카 TV? 예, 그런 거를 하시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프다고 신고하셔서 5층에서 일것을 태우고 응급실까지 이제 잘 갔는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저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왜 부른 거지? 정말 내가 이러려고 구급대원을 했나? 그런 자괴감도 좀 들고 되게 심부름한 그런 느낌? 진짜 그냥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시지. 허위 신고에 대해서 최근에 과태료가 상향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500만 원으로 상향됐죠.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혹시 부과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과태료 그 부과하는 거 자체가 되게 복잡하다고 알고 있고 선배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막상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민원 이런 거 통해서 해코지 이런 거를 좀 당하실까 봐. 법적으로 단순 이성 환자들을 거절하는 법 조항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경고에서 1호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제가 좀 파이팅이 좀 넘쳤었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습 허위 신고 하시는 분한테 맞습니다. 제가 허위로 신고한 게 맞습니다. 라는 자인서를 일단 받아야 하고요. 뭐 우리가 이런 과태료를 드릴 건데 어느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세요. 라는 예고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증거 자료 등을 모아서 행정처리를 한 직원에게 이거를 줘야만 모든 과정이 좀 끝나요. 추후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쉽사리 그렇게 입장을 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급대원으로서 국민분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구급활동을 했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동이 많다거나 또는 응급처치를 많이 해야 돼서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좀 자괴감이 들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출동이 많다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구급차를 진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고요. 구급차를 택시나 심부름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상습 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허위 신고나 상습 신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는 바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저희 몫을 다 할 테니까 시민분들께서는
약간 성숙한 신인의식을 가지고 저희를 적재적소에 마음껏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